이번에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은 인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아이라는 상태에 어떤 기운이 약한지 이렇게 오행적으로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설명하기는 너무 힘이 든 것 같고 제가 지금은 제가 보편적으로 느꼈던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나머지는 웨이브 카페 하는 건강법에서 기본적으로 그 건강 관리한다든지 인간에 대한 인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음양오해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걸 더 하시면은 더 이해가 될 테니까 일단 제가 말하는 거를 간략하게 통계적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 제 스스로가 이제 파악하기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애들을 보고 저희 집에도 제가 애가 3명이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그 애들 건강 관리를 할 때도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애들이 금방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보면은 가장 애들에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서요. 심포상초로 해가지고 아이들은 마음이라든지 특히 생명력,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원래 심포상초라는 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많이 면역력, 적응력 뭐 이런 게 생명력이거든요. 그렇게 생명력을 많이 쓰잖아요. 성장을 할 때. 그러므로 마음이 애들 상처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는 나이라서 어른들의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심포삼초의 기운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얹히다든지 내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많이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포삼초가 일단 약해져서 그걸 인해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이 멈춘다든지 병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가장 예민하게 몸에 심포삼초가 마음이 왜냐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보다 더 예민한 거는 성장이 멈추고 나면요 일단 심포삼초의 기운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제 낭비하는 부분이 육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데 그때는 마음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요 생명력이 워낙 많이 쓸 때라서 심포삼초가 엄청나게 기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잘 막히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부분으로 뭐 학업성적의 문제도 생기고 키의 문제,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모든 부분은 1차적으로 이 부분에 있다고 보시고 그 네이버카페 하늘건강법에 심포삼초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한번 쭉 보십시오. 심포삼초가 뭔지 그 방법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이 때는요 이렇게 목에 많이 사용합니다. 목의 기운이죠. 제가 빼먹었네. 목의 기운을 목이라는 기운을 간장 담당의 기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인데 보통 성장 중에서 어릴 때가 가장 목의 기운이 가장 이렇게 목화 토금수 오행이 있으면요 어릴 때 성장할 때는요 내 모든 기운 중에 부드럽게 성장할 수 있는 간장 담당의 기운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간장 담당의 기운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간장 담당의 부분이 부족하면요 항상 근육이 경직이 되고요.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고요. 예, 애 때. 통증이 많이 와요. 다리 통증도 오고 막. 그리고 애 때는 많이 뛰어놀잖아요, 또. 시기적으로 막 뛰어놀기 때문에 근육을 그런데 많이 쓰게 돼요. 근육도 많이 쓰고, 목의 기운이 많이 돼서 또 근육도 경직되는 때이기 때문에, 아이 때는 근육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근육의 문제가 혹시 목의 기운이 많아지면 보편적으로 소화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목의 기운에 대한 설명이 또 장황해질 건데 목의 기운이 약해지면 위장의 연동운동, 위장의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그리고 소화액도 제대로 안 놓아지기 때문에 항상 애들이 단맛이 없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는요 이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고 그리고 근육을 많이 쓰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내가 탈진이 될 정도 너무 많이 되면 밥을 못 먹어요.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뭔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은 식욕이 좋은데 어느 정도를 더 가해지면요 밥을 못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일단 많이 써서
간장 담는 기운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몸 전체 기운이 예전에 비해서 환경이 바뀌고 부모님들이 부실해지고 예? 요즘 먹는 게 먹거리가 제대로 좋은 음식 말고 들어온 음식들 몸을 나쁘게 하는 음식들 하여튼 넘쳤어요 주위에. 그리고 밤에 늦게 자죠. 옛날처럼 뛰어다녀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워낙 많아지면서 몸에 기운이 좋게 할 수 있는 이전처럼 산을 돌아다니면서 막 뭔가를 과일도 따먹고 막 주워먹고 이게 진짜 고약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곡식, 손에 혹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그러면 먹을 게 곡식하고 주위에 산에서 따먹는 것과 그런 어떤 삶을 건강 이렇게 하루에 규칙적으로 자연 이치에 따라서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놀다가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하면요 뼈대가 그래서 초년에서 했던 사람이 뼈대가 좋아요 건강해요. 그러지 못하면요 허여지면서 덩치는 좋아지고요. 왜냐면 먹는 게 요즘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등발은 좋은데 속은 나부세요. 모든 장부는 부실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염증이나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오는 이유가 그래요. 요즘 암, 애 때 암, 당뇨, 어른 성인병이라고 해서 옛날에 나이 들면 오는 게 요즘 생활 습관병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릴 때도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10대, 이제 어린이에까지도 이제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특히 신장관강의 기운이 약해져요. 신장관강의 기운이 약해지면요. 이렇게 뼈가 일단은 약해져요. 뼈, 몸에. 뼈도 약해지면요. 치아도 그래서 요즘 약해지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 그리고 막 항상 빼짝 말라가지고 있고요. 예. 기운이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들이 성장이 안 돼요. 애들. 성장도 안 되고,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요. 이렇게 뇌 활동이 좋지 않아서 특히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학습의 능력이 기억하는 능력 기억력이 없어져요. 몸이 사람이 신장이 약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혹시 애를 낳고 나서 기억력이 확 떨어지는 이유는요 애를 낳으면서 뭐 특히 제왕절개를 했다든지 애를 낳을 때 여자들 신장 방광 자궁의 기운을 확 쓰고 나면요 기억력이 없어요. 근데 신장 기운을 좋게 하면 다시 기억력이 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신장기운을 좋게 보면 아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지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부를 위해서든 그다음 성장을 위해서든 신장기운, 신장관강기운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약해지고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우선이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심포산초가 약해져서 항상 몸이 기혈이 분기돼서 항상 여러가지 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애들은요. 그 다음에 항상 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목견이 경직이 되고 피로해지고요. 그리고 애들이 요즘 같으면 우리 애들이 이래요. 뭐 프로에서 달라졌어요. 애들이 폭력적이잖아요. 그럴 때 간장 당당이 약해져서 폭력이 돼요.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만만 엄청나게 그애한테 뭐 성신상담도 있는데 신글을 많이 주면 모든 음료도 모든 걸 신글을 주면 애들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세 번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의 기운이 계속 약해지고 먹는 게 부실해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빠지는 게 대구 폐대장 기관지가 약하다든지 막 먹어가지고 대장이 안 좋고 장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니 그건 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대구는 제가 볼게. 그 다음에 심장 소장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순서대로 치면은 제가 이게 1번 예, 여기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심소장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런 역할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요. 특히 서울 지역에 공기가 나쁠 때는 어쩔 수 없이 폐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공기의 문제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약해질 때는 답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휴양림이나 산에 가서 가만히 있어서 호흡을 하는 게 많이 도움되겠죠. 그리고 뭐, 폐를 좋게 하는 매운맛을 먹는다든지, 일단 이 부분에 애들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위에는. 이 1, 2, 3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전체에 대해서 신장이 수죠. 그 다음에 이게 목입니다. 그 다음에 심포삼초를 오행으로 치면 제가 상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그 동영상이나 음양오행에 대한 부분이나 내부 카페 하는 방법에 상하, 목, 수에 대한 설명이 따로 쭉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냥 제 말을 무조건 따르기 그러면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그렇고 그냥 맞을 것 같으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애들을 좋게 만드는 중에서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애들한테 스스로가 하는 방법 중에 무조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하려면요, 예, 일단 기운이 좋아야 돼요. 기운이. 기운을 좋게 하면서 어디가 아픈 걸 다 쓰셔야 돼요. 특히 애들은. 기운이 좋아지면 다 나아요. 뭐 어떤 걸 굳이 안 해도, 복잡하게 안 해도. 그래서 기운이 좋아지는 거는 유일하게 가장 좋은 거는 음식인데, 그 중에 곡식, 그러니까 그 네이버 카페 한의건강법에 그 혹시 가서 보시면요,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음식에서 곡식, 그러면서 생식이 왜 좋은지, 곡식 생식이 가장 기운을 좋게 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우유, 달, 계란, 뭐 여러가지 한약, 보약 이런 거는 보다는요,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곡식입니다. 그거를 살아있는 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이거를 만들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제품화되어 있는 저는 오행생식을 가장 좋기 때문에 오행생식 제품을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애들은 아침, 저녁이나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요, 그 보통 한 20, 30g의 생식을 타서 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우유나 요플레나 이렇게 타서 줘요. 그래서 그걸 먼저 먹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저희 집에 혹시 누가 오볼 수 있는 맞는지 아닌지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생식부터 일단 애들한테 줍니다. 생식을 먹으면 밥을 먹고 뭘 먹든지 그거는 자기 의사예요.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먹는 데 저 같으면 아이들이 아침에 생식을 안 먹고 딴 걸 먹으려면 굶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먹이냐 이러는데 딴 걸 억지로 주니까 그러죠. 그걸 안 먹으면 내가 안 준다는 제재가 정확하게 주어지면요 애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먹고 딴 걸 먹으려고 합니다. 예, 그에 대한 허점을 제가 안 보이면은 부모가 안 보이면은 잘 먹습니다 애들은. 그리고 맛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맛이든지 쉽게 쉽게 먹는데, 예, 그렇게 해서 생식으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기타 음식을, 기타의 여러 가지 부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 중에 하나는, 곡식을 최대한 잘 먹어 있으면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아무 때나 줘도 그냥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먹거리를 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잡곡을 예를 들어서 생식이 아니면은, 잡곡을 주죠. 오곡에 맞는 육, 오행, 음양 오행에 맞게, 예. 여섯 가지 잡곡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마 인터넷에 뒤져보면 있을 건데 그런 방법도 생식 어떤 잡곡을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대로 잡곡을 풍요롭게 해서 밥을 잘 줘면요. 저 같으면은 반찬, 뭐 이런 야채, 과일 예?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반찬은 적당하게 있고요. 밥을 일단 잘 먹으면 되는데 잡곡을 안 먹고 누가 흰쌀밥을 먹어요. 흰쌀을. 그래가 이걸 아무리 먹어도 저는 절대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곡식일제 식사, 곡식일제 식사, 그걸 하식으로 할 거면 하식으로 하시는데 더 기운이 애들이 좋고 싶다면은 한두 끼 꼭 생식을, 오행생식을 한번 줘보십시오. 한두 달만 조금만 해보시면 애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금방금 나타납니다. 어른과 다르게. 훨씬 빨리 애들은 좋아집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운을 좋게 했는데 통증이라든지 뭐가 뭐 변비가 있다든지 애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기혈의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예요. 결론은 어느 장부가 약한지 기혈의 순환이 안 돼서 오는데 제가 이걸 막 기혈 순환인데 심포삼초를 어떻게 없애고 간을 어떻게 좋게 하고 신장을 어떻게 좋게 하고 뭐 다양한 경락 침뜸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고요. 가장 간단한 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혈 순환이 좋게 하는데 애들은 배가 작지 않습니까? 어른은 손이 크죠. 애 배가 작고요. 제 손이 커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뭐 위장이 원래 있고 예, 요 부분 간이고 요거는 폐대장이고 신장 예, 그 다음에 심포삼초 뭐 소장 뭐 그 다음에 삼초 뭐 하여튼 혈자리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럼 제 손이 크다면은 저는 제 같으면은 일단은 먼저 제 손바닥 하나를 얹이든지 이렇게 애가 작잖아요. 이거보다 배는 크겠죠. 그러면 보통 배꼽에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제 손을 둬요. 손바닥을 옆으로 제 같으면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 예. 한 손을 올리고 다른 손을 그 위에 겹쳐서 이렇게 눌리는, 그냥 한 손을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제가, 애가 밥 먹다가 배가 아프대요. 그럼 누워? 이러면 애들이 누워요. 그럼 저는 한 손으로 이렇게 눌리고, 적당한 압, 약간 그 애가, 약간 제 손에 은은한 느낌이 애가 참을 정도로 적당한 압을 눌리거든요, 적당하게. 그럼 저는 밥을 먹든지 그냥 제외를 합니다. 테레비를 볼 때도 있고. 그럼 애들이 있다가, 아빠는 내가 괜찮아 하고 일나요. 그 말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방금 심포삼전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잠시 기혈이 막히든지 이러면요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배를 이렇게 그냥 방금 전 제 말처럼 손바닥으로 지긋하게 한번 눌리고요 아무 행위를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
뭐, 내 손은 약수, 뭐, 아이, 뭐, 니뱅, 똥배, 뭐, 이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이런 방법도 안 해도요, 그냥, 희열은요, 제가 분명히 알지만, 가만히 지긋하게 내 열감이 느껴지게, 손에 기가 있잖아요, 또. 그런 기도 전달되겠지만, 지긋하게 그냥 눌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애들의 그 나타나는 장애 문제, 여러가지 배에 관계된, 특히, 이쪽에 관계된 문제는요, 한 방에 해결됩니다. 전체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환이 나이로 안 돼. 예? 그럼 조금 더 오래 있으면요, 하체 순환도 되고, 다 해결되고요. 상체 두통이 있을 수도 이걸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배로. 그건 배지압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알죠. 어른이 하는 방법, 제가 공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은 훨씬 어른이 해주기에는 정말 힘도 들이지 않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디 병원 가지 마시고, 아프다면 그냥 들여놓고 습관적으로 매일 배를 만져보세요. 뭐, 발잡도 있는데요. 발에 반사구를 만지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 3명이 있는데 병원 안 가거든요. 그 방법이 이거하고 저는 이걸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는 이제 맛에서, 아까 신고삼촌은 떫은 맛이에요. 근데 떫은 맛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떫은 맛은. 떫은 부분은. 그래서 떫은 부분은 기혈이 막혔을 때는 제가 배지압으로 대충 정답이 많이 풀고요. 그리고 아까 간의 기운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심하게 신맛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맛과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하는 짠맛이에요. 그래서 제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애들한테 짠 걸 주셔야 돼요. 그게 억지로 줄 이유는 없습니다. 네가 좋아한다면 애들이 그 건강 교육이 안 됐고 세뇌가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만큼 짜게 간을 해서 먹으라고 소금 좋은 소금 저처럼 이제 뭐 찾아가지고 해 중에 뭐 은혜미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구운 소금 중에 좋은 소금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집에 담은 간장이나 된장으로 지가 짠지 아닌지 더 짜게 주고 최대한 짜게 줬는데 만족해서 먹으면 그 간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뼈가 굵어지면서요 성장도 잘 되고 기운도 좋아지고 제가 보기에 기억력도 좋아서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쉬고 짜게 저 같으면은 이제 제가 오행생식 일을 하니까 저는 뭐 제가 파는 제품 중에 목효모라든지 효모 제품이 있습니다. 수효모라든지 제가 집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통에 이만한 작은 통에 애 생식을 타주고 한 20g 정도 한 끼 타주고 예? 그 다음에 작은 통에다가 목표모 한 제가 15개 수염은 숫자로 세서 한 15개 이래가지고 한 30개를 이렇게 딱 담아서 이게 지 할당이에요. 제가 아침에 줄 때 할당이에요. 저녁에도 제가 집사람 보고 주라는데 주는지 안 주는지 이제 본인이 하니까 일단은 저는 아침만 챙기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나머지 자기 식사 알아서 먹고 싶은 걸 먹으라. 빵을 먹고 싶고 우리밀 빵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하죠. 그래서 제가 볼게 이런 거 그리고 밥에 간을 할 때도 가급적 쉬고 짠 거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유일하게 항상 주는 모든 음료는요 뭐 좀 약간 오렌지 주스라든지 그 포도 주스가 있는데 특히 오렌지 주스가 좋은데 너무 저렴한 오렌지 주스는 몸에 나쁩니다. 화학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보시면은 화학적인 게 없는 오렌지 주스들이 다 한두 개는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근데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그 오렌지 주스를 매일 줘요. 포도 주스도 주지만 생식할 때도 그거 주고요. 그래서 주위 집에 모든 주스는 자기들이 먹는 모든 주스는 포도 주스 아니면 오렌지 주스 말고는 안 줍니다. 뭐 매실 액기스도 괜찮고요. 그렇다. 매실 액기스가 많다면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죠. 그 외에 이제 한 번씩 뭐 자기들이 뭐 먹고 싶을 때 나쁜 걸 주긴 줘요. 근데 주긴 주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항상 생식을 특히 곡식을 자주 생식을 주면요 몸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뭐 통닭은 튀긴 거는 보통 안 주고요 뭐 닭을 먹고 싶다 하면 백숙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삶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나빠도 하고 가급적 유기농에서 좀 해롭지 않은 음식을 사서 주고요 예. 그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저는 애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애들은 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금 키도 잘 크고 잘 자라고 있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애들한테 했던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 아이들이 몸이 나쁘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마음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음식을 본인들이 애에 맞게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혈순환만 대지압만 해주시면 아시겠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이들은요 음식 잘 먹이고 곡식 생식으로 제가 또 오행생식을 주고
그 다음에 배지야 받고, 예. 그 다음에 맛을 쉬고 짜게 주고, 빚고 변적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하게 애들을 어떻게 이 부분 해결하고, 음식 부분 해결하고, 배제해 주시면서 쉬고 자기 가급적인 주도로 노력을 하시면요. 보편적인 건 해결됩니다. 그러지, 보편적인 좀 해결되는데, 작게 작게 어떤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요. 그건 또 그때그때 이제, 다른 맛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그건 제가 서서히 또 동영상에 올려진 것도 있고요. 저희 카페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보시고 궁금하시면은 전화를 주시든지 상담을 하시든지 뭐 아니면은 직접 예, 뭐 다른 글을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쉽게. 그리고